네, 오늘 경기 열면서 저희가 양의종 선수를 이제 슈터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고 소개를 했을 정도예요. 요즘 슛감이 좋습니다. 네, 뭐 전 경기도 그렇고 요즘에 좀 슛 감각이 좀 좋아서 그냥 뭐 자신 있게 쏘고 또 뒤에 후배들을 믿고 또 안 들어가면 좀 쉬었다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신 있게 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같이 한번 했었는데 연습을 타는 그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 들어요? 우선은 뭐 가장 큰 거는 마음가짐이죠. 마음가짐이고 선수들이 지금 이제 부상에서 다 돌아오고 좀 팀이 처음에는 좀 정비가 좀 덜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외국인 선수도 바뀌고 트레이드 이후에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다 상대 팀보다 조금은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경기에 좀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도 그 어떤 선수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병희 선수 개성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 부진했어요. 네, 뭐 부진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기회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현이가 조금 더 기본적인 것부터 좀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병현이가 또 지금 슈팅 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꾸준히 팀을 위한 그런 것부터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좀만 더 집중해서 해주면은 조금씩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네, 양의종 선수가 워낙 팀을 이끄는 선수이기 때문에 후배들 이야기를 양의종 선수 모셔놓고 네. 하게 되는데 전성현 선수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? 네, 성현이가 요즘 컨디션이 좋아요. 그래서 저랑 뭐 연습 때도 같이 이렇게 슈팅 내기 경기를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정말 슈팅력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인데 요즘에 또 자신감까지 좀 올라와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. 네, 코피어 다치고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던데 좀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? 뭐 몸 상태야 뭐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. 네,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, 예. 뭐 좀 더 부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더 집중해서 계속 연승을 좀 이어가서 좋은 분위기로 좀 팀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뭐 전자랜드와 삼성전이 앞으로 또 남아 있는데 양의종 선수가 계속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